자, 자가격리 첫날, 군에서 구호 물자를 받았습니다. 구호 물품 어떤 게 있나 볼까요? 큰 상자 두 개하고 백 두 개가 왔는데 각각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속에 마스크, 그다음에 티슈, 물티슈, 쓰레기 봉투,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까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손세정제. 외출을 안 하는데 손세정할 필요가 있네. 그다음에 뭔지 모르는 비닐로. 그리고 앗! 디지털 체온계 득템. 그 다음에 요것도 손세정제.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손세정제 아닌가? 어? 이것도 큰 세정제. 자, 다른 백도 같은 구성이고요. 아, 우리가 두 사람이라서 두 개씩 줬구나. 부부라고. 네. 야, 이거 뭐 산타 선물 받는 것 같아. 봅시다. 자, 바깥에 나가지 말고 10일 동안 집에 잘 지내라고 뭘 챙겨줬냐. 김. 네, 역시 예상대로 라면. 그 다음에 컵밥. 컵밥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햇밥, 햇반, 오뚜기밥 몇 개야? 8개짜리. 그 다음에 햄버거 스테이크 3분 미트볼, 3분 시리즈네요. 그 다음에 3분 쇠고기 카레, 3분 짜장, 4가지 종류. 어휴, 그래도 신경 써서 구색을 갖춰놨다. 육개장 컵라면 6개. 앗! 바닥을 드러내버렸네. 그 다음에 참치 통조림 2개. 예. 자, 종류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고요. 실제 개수로는 네, 3, 4, 5, 6, 하나, 2개, 하나, 3, 하나, 4개, 21개. 그러면은 39개. 이런 식이네요. 물론 뭐, 한 끼에 김 하나를 주워 먹을 순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저희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 구색이면, 10일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부족하지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거 갖다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